일단 요 파일은요, 유튜브 정보란에 다운로드 링크가 있고, 네, 제 네이버 카페에 링크되어 있는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 파일은 오버전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모델링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들고자 하는 모델링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의 모델링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만들기가 쉽습니다. 특히 여기 유리의 세로선 부분을 제외하고는 라이노로 쉽게 쉽게 모델링을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메스의 건물이다라고 여기 박스를 그려놨습니다. 35m, 70m, 그리고 높이는 112.5m짜리 건물이 될 빌딩 메스인데, 그때 요 사각형 세 개를 로프트 했을 때요 박스 사이즈가 될 겁니다. 전 그중에서 커브를 조금씩 회전시켜가지고 트위스트된 박스 모델링을 로프트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요세 개만 인버트하이드를 해서 나머지 개체들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요 로프트하기 위해서는 얘들을 일단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 요 사각형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각형의 중심 포인트를 잡는 오스냅 같은 경우는 사각형의 대각선을 그렸을 때그 라인의 중심점을 잡으면 되겠죠. 여기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고, 위쪽에도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요렇게 두 덩어리를 잡고, 로테이트 명령으로 미드 포인트 잡고 회전, 그리고 위에 것도 미드 포인트 잡고 좀더 회전을 합니다. 보조선은 지워주도록 하고요. 이제 요 사각형을 로프트 했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꼬인 서피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완성된 모델링 옆에 보시면은 요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서피스를 안쪽으로 1500, 2000, 2000만큼 옵셋 해가지고 바깥에서부터 뭐 무엇인가의 기준선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슬래브의 기준선, 이두 번째 거는 외부 글래스의 기준선, 이세 번째 거는 기둥, 컬론의 기준선, 그리고 이네 번째 위치한 것들은 그 안쪽에 렌더링을 했을 때 가구들을 직접 다 모델링할 수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 월 기준선을 각각의 이 폴리 서피스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모델링했던 폴리 서피스의 안쪽으로 1500, 2000, 2000만큼 옵셋을 할 건데, 단이 폴리 서피스를 안쪽으로 그냥 옵셋 서피스에 했다가는 위아래 시작과 끝부분이 뒤틀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 옵셋 서피스로 안쪽으로 1500만큼 옵셋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깔끔하게 된것 같지만은, 하지만 프론트 뷰에서 자세히 확대해 보시면은 끝부분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좀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만들 때 사용했었던 커브를 안쪽으로 옵셋하는, 그런 다음에 그 옵셋된 커브를 로프트하는 방식으로 모델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걸 잠시 하이드로 숨기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큼 안쪽으로 옵셋을 하고, 또 이어서 2000만큼 옵셋을 할 건데, 2000은 두번 해야겠죠. 그래서 한 개씩 로프트를 해볼 텐데요. 맨 바깥쪽 거는 있으니까 안쪽 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트 하시는데 안쪽부터 하나, 둘, 셋 로프트 했고요. 그 다음 하나, 둘, 잘 보셔야 돼요. 네, 됐죠. 그 다음 보네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해서 쇼까지 하면 방금 숨겨놨던 서피스까지 나오게 되고요. 이게 완성됐으면은 여기 사용했었던 커브는 삭제해도 될것 같습니다. 바깥에서부터 슬래브, 그 다음에 글래스, 그 다음에 기둥, 그리고 인테리어 월까지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투어라는 명령으로 제가 모델링을 할 건데, 근데 여기 최종 모델링을 좀 확인해 보자면, 지금은 제가 슬래브 두께를 150으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슬래브 두께 300으로 모델링을 할 거고요. 슬래브와 슬래브 사이에 요 층고는 제가 4000으로 모델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폴리 서피스를 선택해서 인버트하이드로 이 녀석만 남기고 나머지는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투어의 방향을 지정하기 위해선 Z 방향이라는 디렉션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요 수직으로 잡을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옆에 조그만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 박스를 오스냅 삼아서 Z 방향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투어를 하시는데, 첫 번째 개체 엔터, 다음에 여기 엔드포인트와 저쪽 엔드포인트를 두 번의 클릭으로 Z방향을 잡았고요. 이둘 사이의 간격은 제가 4000 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컨투어된 커브가 순식간에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은 선택 해제하지 않고 바로 그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리 서피스는 바로 이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있었던 거니까 선택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 그룹되어 있는 슬래브 기준 커브들이 되고요. 이것들을 제가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으로 EXT, 익스트루드 명령, 그리고 S를 눌러서 솔리드 옵션을 Yes라고 바꿉니다. 아래쪽으로 300 두께로 마우스 커서를 아래쪽으로 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두께가 300인 슬래브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모델링한 다음에 슬래브들만 잡고 그룹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방금 모델링한 게 슬래브잖아요. 그러니까 셀 라스트 명령으로 방금 만들었던 개체를 선택해서 그룹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셀 라스트에서 바로 그룹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는 컨투어 하면은 커브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룹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경우 많이 사용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슬래브들도 그룹을 했고요. 다음 이번엔 그 안쪽은 바로 유리를 만들 때 사용할 건데 잘 보시면 요 유리들 다 층에 맞게 익스트루드된 형태의 수직으로 만들어진 유리들입니다. 유리를 만들 때좀 참고해서 보도록 슬래브는 락으로 잠깐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락 명령으로 잠그게 되면요, 그러니까 선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이드 명령으로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슬래브를 락을 걸어주고 그 바깥쪽에서 두 번째 폴리 서피스였던 요 나머지는 역시 인버터 하이드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커브 같은 경우도 4천 단위로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 Z 방향으로 오스냅을 잡기 위해서 역시 또 박스를 조그맣게 하나 그려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컨투어를 하시는데 개체 선택 엔터 두 번의 클릭 그다음에 간격 4000 스페이스바 엔터. 이 역시 컨투어된 커브가 추출되기 때문에 바로 그룹을 눌러서 그룹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커브를 만들 때 사용됐던 이 폴리 서피스는 삭제하도록 합니다. 그럼 얘가 유리의 기준선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위쪽으로 4000에서 300이라는 슬래브 두께를 뺀 3700만큼만 익스트루드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솔리드일 필요는 없겠죠. 위아래가 뚫려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3700으로 두께를 주고 역시 또셀 라스트로 방금 만든 유리 개체들 그룹을 하겠습니다. 얘는 유리가 되겠고요. 네, 이제 슬래브하고 유리가 만들어졌으니 다시 언락을 해가지고 슬래브 잠겼던 것 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쇼를 해서 다시 다 전체 보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부터 한개한개 만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슬래브하고 유리를 컨투어, 익스트루드, 그룹 뭐 아주 기본적인 명령어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치한 여기서 이제 기둥을 만들 건데 이때 좀 이론이 필요합니다. 이 서피스 위에다가 이제 커브를 그려서 그거를 파이프로 두께를 주는 방식으로 기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피스가 있을 때 이쪽 방향을 U, V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좌표에서의 X, Y가 이 서피스의 로컬에서는 U, V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때 여기 있는 커브들을 UV 커브라고 합니다. 서피스 위에 존재하는 수많은 서피스의 흐름에 따라 위치하는 커브를 UV 커브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아이소 커브라고도 합니다. 아이소 커브 또는 와이어 프레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서피스에서 요 흐름에 맞게 이런 선들을 뽑아내는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익스트랙트 아이소 커브입니다. 디바이드라는 명령으로 요 엣지를 등분한 다음에 등분된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긴 면에는 기둥이 5개, 짧은 쪽은 기둥 3개로 모델링을 했었습니다. 제가 모델링 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보이시겠지만은 안쪽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쪽 긴 면으로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기둥이 만들어졌죠.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얘들의 반지름은 참고로 400입니다.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로 넘어와서 이거 숨기고, 슬래브 숨기고, 바깥쪽에서부터 세 번째 폴리 서비스. 이게 바로 기둥의 기준선이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드로 포인트를 나눈 다음에 여기 수직선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디바이드 명령으로 요 엣지를 선택하시고, 포인트가 5개 필요하기 때문에 세그먼트 수는 4, 4개가 되겠죠. 참고로 디바이드는 진짜 엣지가 분할되는 건 아니고요. 분할될 위치에 포인트가 찍히는 명령입니다. 그럼 여기에 익스트랙트 아이소 커브 명령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가로로 만들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여기 토글 옵션을 클릭해서 세로로 만들어지게끔 합니다. 포인트들을 찍을 건데 아래쪽 오스냅 쪽에 포인트가 체크되어 있어야 정확히 이 포인트에 찍어서 아이소 커브를 추출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포인트는 지워주도록 하고요. 같은 방법으로 뒷면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디바이드, 요 엣지 엔터, 세그먼트 수 4개. 그래서 익스트랙트 아이소 커브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포인트 지우고 옆면 같은 경우에 시작과 끝에 이미 기둥 중심선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만 뽑으시면 됩니다. 이때는 굳이 디바이드로 포인트를 추출하지 않고 요 라인의 가운데 미드 포인트를 오스냅 잡으면 되기 때문에 바로 익스트랙트 아이소 커브로 미드 포인트를 잡습니다. 반대쪽도 해볼게요. 미드 포인트. 이렇게 하면 이제 기둥이 만들어진 거고 이 커브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총 12개의 커브가 만들어졌고
그룹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제가 그룹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을 해서 한 번에 이동하고 편집하고 삭제하기 편해서 그룹을 꼭 하는 겁니다. 역시 또 파이프를 해서 두께를 주는데 반지름은 400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둥들도 셀 라스트 명령으로 잡으신 다음에 그룹을 하면은 그룹이 있게 됩니다. 제 쇼에서 보니까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냐면 마지막에 위치한 요거는 인테리어 월이라고 해서 여기 바깥에 유리로 렌더링을 했을 때 이렇게 비쳐서 보이잖아요. 안쪽에 가구들을 다 모델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을 좀 가려지는 역할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엔 굳이 모델링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인테리어 월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서 뭐를 해볼 거냐면은 바로 여기 슬래브를 만들었을 때 썼던 커브 그룹 있을 겁니다. 요걸 갖고 유리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요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인 유리난간과 위에 보이는 핸드레일까지 모델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150 그러니까 15cm 옵셋을 했고요. 그걸 갖고 위쪽으로 1200mm 익스트루드를 해서 유리를 만들었고 요 봉까지 모델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브 기준선을 안쪽으로 150만큼 옵셋하는 게 생각보다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인버트 하이드로 나머지 것들을 숨겨놓고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이노 6.0 같은 경우는 그래소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핑을 커맨드 라인에다가 그래소퍼라고 타이핑하시면 그래소퍼가 켜지고요. 자, 여기다가 간단한 알고리즘을 구성해서 여기 난간 기준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만 알고 있다 그러면 옵셋이라는 명령으로 얘를 클릭, 안쪽 클릭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를 여기서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노는 명령에다 명령을 입력한다면 그래소퍼는 여기 캔버스에 더블클릭을 해서 명령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화면에 더블클릭해서 커브라는 컴포넌트를 검색해서 갖고 와 보도록 합니다. 만약에 화면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분들이 있다면은 가운데 아이콘이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옵션 중에서 드로우 아이콘스라는 옵션을 켜도록 합니다. 그래 저랑 똑같이 가운데 그림이 표현되도록 컴포넌트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그래소퍼의 절반은 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라이노에 있는 개체를 그래소퍼로 갖고 올 때는 set 그리고 그래소퍼 개체를 라이노로 내보낼 때는 bake 요 과정만 기억하시면 그래소퍼의 절반은 이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갖고 올 때는 set 내보낼 때는 bake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커브 컴포넌트는요 라이노에 있는 커브를 세팅할 때 사용하는데요 얘를 우클릭하시면은 set one curve 또는 set multiple curve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중에서 다수의 커브를 갖고 올 거기 때문에 set multiple curve를 선택하고 여기 있는 슬래브 기준선들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컴포넌트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되는 게 제대로 라이노 개체를 참조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커브를 저는 뭐 할 거냐면 바로 옵셋을 할 건데요. 이 컴포넌트 이름은 옵셋 커브입니다. 옵셋 커브의 C에는 옵셋할 커브가 그리고 D에는 옵셋 값이 들어가는데 저는 안쪽으로 150만큼 옵셋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50이라는 숫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일단 숫자 같은 경우는 여기 검색창에다가 바로 150 엔터 치면 나오고요. 이걸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네거티브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합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요. 150, 150이라는 데이터가 여기 와이어에 흘러가고 있고 극역이 들어가서 얘는 이렇게 참조된 세팅된 라이노 커브를 마이너스 150만큼 옵셋하는 애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걸 그렇게 해서 150만큼 옵셋된 커브가 만들어졌으니 얘를 그냥 바로 베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할 때는 얘를 우클릭했잖아요. 베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컴포넌트를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시면 여기 계란 후라이 모양의 베이크라는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레이어 뭘로 할래?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냥 오케이 누르시면 네 여기 커브들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했으니까 그래소퍼 창은 끄도록 하고요. 지금 셋으로 시작했다가 베이크로 끝났습니다. 안쪽에 있는 커브들을 선택해서 제가 그룹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방금 베이크를 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역시 또 셀 라스트 명령이 통합니다. 셀 라스트로 커브들 선택해서 그룹하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그룹된 커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29개 커브밖에 안 되지만은 나중에 이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은 라이노로 작업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역시 그래소퍼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쇼 명령으로 숨겨진 개체들을 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난간을 조금 센스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위쪽으로 익스트루드로 1200만큼 올릴 것인데 당연히 솔리드는 놓여야겠죠. 위아래가 뚫려야 되니까 위쪽으로 1200만큼 올릴 것인데 방금 익스트루드로 만든 난간들 역시 셀 라스트 그룹으로 그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방금 익스트루드한 커브 있잖아요. 이 커브로 난간의 핸드레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명령으로 end 포인트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올렸어요. 다음 요 커브를 갖고 바로 또 파이프를 하시는데 반지름 50으로 엔터. 역시 셀 라스트로 그룹 합니다. 셀 라스트 그룹은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조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얼추 다 완성됐어요. 마지막 남은 거는 바로 여기 유리를 구성하고 있는 여기 유리 프레임입니다. 요 프레임 만드는 거 그래소퍼를 이용해야만 되니까요. 제거 라이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래소퍼를 이용해서 유리 프레임 만드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그래소퍼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